네, 안녕하세요. 14차 네팔 선교를 다녀온 35기 김유림입니다. 네, 이제 처음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게 주셨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. 또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.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. 네,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저의 모든 힘을 쫙 빼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네팔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,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선교였습니다. 네, 네팔 선교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포카라 살롬교회에서 진행된 네팔 전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을 위한 바이블 캠프와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코리안 파티, 또 카트만두 박터풀 교회의 코리안 파티, 또 세 번째로 조띠교회 맹인과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첫 번째로 샬롬교회에서 진행된 바이블 캠프의 경우에는 네팔의 각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이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고 마치 한국의 60년대, 70년대 예배 캠프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또 이렇게 어렵게 모였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뜨거움과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. 네,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해외 봉사로 이태수 선교사님이 계신 석디콜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. 그 5년 전에 제가 가서 만났던 CDP 센터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저에게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. 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을 통해서 네팔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고 다음 세대가 너무나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첫날과 둘째 날 4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고요. 그리고 많은 네팔의 청년들이 또 변화되고 소망을 가지고 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됨을 고백하는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했습니다. 또 이제 코리안 파티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 자리가 반절도 차지 않아서 속으로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모든 선교대원들이 전혀 굴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 억지로 우리가 잡아 끌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들이 나와왔고 결국에 이제 코리안 파티가 시작했을 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예배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특히 가정이 함께 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개인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네팔 나라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꿈꾸며 기대했습니다. 또 석디골에서 온 친구의 간증과 또 그 코리안 파티 현장에 온 두 명의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네팔 사회가 얼마나 이들을 억압하고 종교적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우상을 정말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진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저도 끝까지 기도를 함께 동역해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포카라 사역을 마치고 카트만두로 넘어갔습니다. 예, 박터풀에 있는 코이노이아 교회에 갔는데 역시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로 모든 예배의 자리가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. 저는 당연히 교회이기 때문에 신자가 대부분일 경우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. 이제 마지막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여기서 처음 교회 오신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반절 정도가 앞으로 나와서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 자리에 있던 반절 정도의 분이 새신자였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고요. 그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멘이라고 답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이곳에 증인으로 서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또 하나님이 네팔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조띠교회는 맹인 사역과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. 그 어린이 사역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2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.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가건물을 짓고 또 2층을 올리셨는데요.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그 2층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가받는 데만 3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지 깨달았습니다.
네. 마지막으로 15차 네팔 선교를 또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. 네팔 선교는 특히나 다른 선교에 비해서 과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53명의 선교대원이 또 직항으로 경유로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이동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.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자는 사명 아래 각자 과정은 달랐지만 모두가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예기치 못한 환경의 문제 또 어쩌면 우리의 실수까지 아주 섬세하게 그 모든 과정을 도우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온전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두 번째는 네팔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껴지는 창조주 하나님인데요.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이 광활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또 기도했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신이 그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나라가 되길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길 기도했습니다. 네팔 선교 기간 동안 부족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국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